안녕하세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여러분? Happy birthday to me. 잘 보이면 태그에서 준 올려주세요. 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일단 생일이가 먼저 이거 하겠습니다. 잘안 되네요. 이거 그거 같다. 앨범 커버. 일단 사실 세븐틴 데뷔하고 나서 첫 번째 생일 한 사람 저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낀다 활동하면서 생일하니까 항상 생일마다 되게 의미 있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원 빌게요. 아,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재밌네요. 자, 그리고 어제, 사실 어제 이제 6월 10일 되자마자, 나우 영상 같은 거 올렸어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했던 싱글 아니면 개인 노래들 이제 다시 한번 라이브 시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고 올렸습니다. Happy birthday, 준이 생일 축하해요. 너무 좋아, 준이. 고마워요. 그리고 사실 어제도 굉장히 바빴어요. 네, 어제도 원래 멤버들도 저한테 생일이가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어제 사실 연습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났어요. 뭐 콘서트 연습도 있고 다음 연습도 있으니까 좀 늦게 끝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머리 때문에 일찍 샵 갔어요. 네, 이제 다음 머리 색깔 때문에 그래서 일찍 샵 가서 염색했어요. 근데 이거 최종 아니요. 나중에 색깔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색깔 바꾸는지 여기서 얘기 일단 안 할게요. 네, 지금 탈색 머리예요. 그냥 색깔 다 빠졌어요. 근데 사실 이 머리도 옛날에 한번 아니고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마야의 뮤비 찍을 때또이 머리 색깔이었었고. 네. 중간에 옛날에 콘서트 때도 한번 했었어요. 진짜 옛날에. 케이크요? 맛있어 보여요? 이거 무슨 케이크죠? 커피 케이크 아니면 초콜릿 케이크예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케이크예요? 커피? 초콜릿? 일단 그냥 네,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예요. 무슨 케이크인지 잘 모르지만, 나 마이 아이 너무 사랑한다. 고마워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도 근데 사실 이제 생일 때 약간 쉬는 것보다 일하면서 하는 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에 중간에 한번 갑자기 우리한테 휴가 되게 긴 시간 동안 휴가 줬는데 오히려 그때 약간 더 심심했어요. 뭐 한지도 모르고 차라리 이렇게 저런 바쁘면서 생일 보내는 거더 재밌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생일날 뭐 먹어요? 중국에서요? 사실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생일 때 사실 다 똑같아요. 그냥 케이크 먹고, 그리고 옛날에 집에서 엄마 맛있는 밥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약간 이런 거였어요. TMI? TMI는 어제 TMI보다는 그냥 일상이죠. 어제 너무 늦게 가지 연습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멤버들 단체 투어에서도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많이 올리고, 이제 도금이랑 정한이 형은 정화 왔었고, 톱스 형뭐 민규 명호도 저한테 약간 가지고 싶은 있는지 물어봤는데, 근데 저는 그냥 사실 생일 때뭐 선물 주는 것보다 그냥 가볍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서 그냥 쿱성한테 나중에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자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오늘도 내 생일이야. 오, 함께 생일 축하해요. 사실 미역국 먹었어요. 미역국 아직 안 먹었어요. 시간 없어서. 네. 사실 아까 샵 가다가 바로 여기 왔어요. 이제 위 라이브 끝나고 스케줄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밤에 하려고 하는데 뒤에도 계속 스케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스케줄 전에 시간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바쁜 거 좋죠. 이제 바빠야 촬영도 많이 해야 여러분랑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케이크 무너진 것 같아요. 케이크 약간 무너지지 않은데, 근데 무너진 것 같은 느낌 있죠? 좀 귀여운 고양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사실. 어제 너무 늦게니까 먹으면 사실 건강도 안 좋고 사이도지니까, 그래서 어제 밤에 안 먹고,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아직 밥안 먹어서 떨어뜨렸다. 그치. 밤에 먹으면 건강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어려서 그래서 야식 자주 먹는데, 근데 저는 최근에는 그냥 최대한 야식 안 먹고 있어요. 나이 많아지는 듯이 아니고 그냥 조금만 더 건강 챙기려고요. 뭐 이제 또 건강 열심히 챙기고 활동 더 오래 하고 싶으니까 더 건강 챙겨야죠. 今天记得吃长寿面. 오케이. 중국에서 이제 국수 같은 거 먹는 거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장寿面 나는 거 어느 곡 챙겨 먹을게요. 미역국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미역국 그냥 시킬까요? 모르겠다. 좀 이따 생각할게요.
오늘은 내 대학의 운명을 결정짓는 나의 시험. 시험! 화이팅! 시험 화이팅!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한테 날리는 하트예요. 봤죠? 여러분 주신 사랑 너무 강력하고 많은 이가 이제 뒷줄 있는 하트까지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TMI 하나 생각났어요. 오늘 아침에 샵 갔는데 갑자기 샵그 스태프 선생님 저한테 전화 오는 거야. 준아, 혹시 언제 도착해요? 그래서 엄청 늦어지는 것도 아니는데 약간 왜 갑자기 전화 와지? 약간 뭐 있나 봐요. 약간 그런 예감이 있어요. 그래서 쌤한테 아, 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해.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그샵 뒤쪽에 있는 마당 같은 데 있는데 저기서 케이크도 저한테 케이크도 주시고 그리고 좀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약간 이런 TMI?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항상 우리 함께 해주신 고생하는 비덴부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약간 광고 같은데요? 그리고 어젯밤에 친구들도 되게 많이 추가해줬어요. 네. NCT 친구한테도 축하 받았는데 받았어요. 이제 뭐 찰나 은준도 보내고 이제 마크도 생일 축하는 하려고 했으니까 기분 좀 좋았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은준 아까 저한테 시간 있으면 같이 호구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시간 없어서 그래서 다음에 가야 된것 같아요. 호랑해? 휘랑해? 아, 휘랑해구나. 앞에 호랑이 붙여 있으니까 호랑이인 줄 알았어. 아지도 샤브샤브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저는 사실 맛있는 음식 다 좋아해요. 뭐 일본 음식도 그렇고 한국 음식도 그렇고 중국 음식도 그렇고 다 좋아해요. 스포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최근에 연습하는 거야. 그냥 콘서트 준비도 있고 그리고 뭐더 얘기하면 안된것 같아요. 콘서트 말고도 이제 준비하는 거 많으니까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도 된것 같아요. 우가 디케 우스에 디케 도겸이 5명이야. 5살 도겸이. 도겸이 5명 선택할게요. 같이 노래방 가면 재밌는 것 같아요. 하트 해주세요. 아, 맞다. 저번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번에 팬사에서 저한테 준랑해랑 휘랑해 하나 전해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위버스 올리려고 하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투표해줘요. 준랑해 났는지 아니면 휘랑해 났는지. 사실 저도 선택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 준랑해 해야 되는지 휘랑해 해야 되는지. 근데 둘다 재밌는 것 같아요. 준랑해 휘랑해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투표해서 인기 많은 쪽이 선택하겠습니다. 문랑에? 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선택해줘요. 저는 이런 거 하기 좀 어려워요. 둘다 해. 일단 하나 정하고, 일단 하나 전해줘요.
핫세븐이랑 힛세븐. 아, 핫세븐 춤추는 거랑 힛세븐 춤추는 거. 사실 느낌 달라요. 히트랑 핫. 둘다 힘들지만. 핫 선택할게요. 그래도 약간 힛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핫 활동하니까, 핫 많이 했니까 이제 약간 좀 익숙해지니까 세번 정도 하는 거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나오는 직캔도 항상 사실 세 번째 넣어야 돼. 직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핫세번 하는 거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길게 하고 싶지만 뒤에 스케줄도 있으니까 아쉽게도 여기까지 해야 된것 같아요. 네, 이제 뒤에 스케줄도 중요하니까 촬영 많이 해야 여러분이랑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봐요. 너무 가짜스러우고 끝낸 거 아니에요?